국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. 죽염 조금 넣고 지금 5년 동안 아침마다 저 몽땅 한 8가지 갈아서 먹었어요. 그 작가님이 식이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항아 음식 준비법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아 음식 준비법은 네. 그냥 인스턴트는 여러분 안 되고요. 흰색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일단 밥은 잡곡밥. 네. 잡곡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. 현미에 있는 미네랄. 근데 네. 흰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은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포도당은 공급해주는데 영양은 별로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콩도 넣고 뭐 귀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뭐 조수수 그런 거에 다 각각의 잡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충분히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 잡곡밥을 좀 드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럼 충분히 불려서 조금 더 이렇게 묽게 거의 죽에 가깝게 그렇게 끓이셔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말 조금의 이제 흰쌀을 넣어서라도 조금 드셔야 되는 영양 결핍이 너무 심해지거든요. 네네. 영양 실조로 안 가게끔 밥은 그렇게 하시고 그 저희는 저희 엄마가 누룩 그 이렇게 잡곡밥을 한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눌렸어요. 콩 넣고 잡곡을 여러 가지 잡곡에서 눌려서 집에서 누룽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날은 정말 따뜻한 국물류밖에 안 들어가요. 네. 밥, 뭐 반찬, 뭐 매운 거 못 먹을 때는 그 며칠은 소화가 안 되는 항암제 맞는 며칠은 그 잡곡밥으로 만든 누룽지. 그러니까 시판엔 그런 좋은 누룽지는 없죠. 네. 그거를 두껍게 해서 그거를 끓여갖고 드시면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고 그다음 저는 달걀, 삶은 달걀 5년 먹었습니다. 네네. 1등급 1번 네.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5년 내내 먹었고 지금 5년 동안 아침마다 저 몽땅 한 8가지 갈아서 먹었어요. 야채를. 집에 사과는 있죠. 사과 반개. 네네. 양배추, 브로콜리 찌세요. 살짝 찜기 찌고 뭐 파프리카, 당근도 뭐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네. 당근, 토마토도 살짝 거기다 같이 다 넣고 찌면 돼요. 그럼 벌써 7가지 되죠. 네. 오이 좀 생으로. 그러니까 항암할 때 너무 센 거가 안 되는 분들은 네. 익힌 것만 드시고 적당 뭐 2기 정도는 오이 정도 넣어도 돼요. 그리고 비트 같은 것도 살짝 찌고 그래서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. 다 씻어가지고 듬성듬성해서 딱 찐 다음에 네. 잘 갈리는 믹서기에 다 넣어요. 몽땅 넣어서 갈아요. 근데 이게 골고루 야채를 이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. 씹어서 먹으려면 항암 중에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해서 갈아서 죽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. 죽염 조금 넣고 저는 액상 오메가 거기다 넣고 그다음 동결건조가루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녹즙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야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유기농 동결가루에 저는 요즘은 이제 꿀 하루에 한 포 정도 고기 타서 먹든지 물에 타서 생수병에 타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 10가지, 8에서 10가지 녹색 채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. 녹즙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산성화를 약알칼리로 가장 빠르게 해주거든요. 네네. 그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? 거의 18가지, 20가지를 아침 한 끼에 항암력이 있는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제 피부를 보세요. 지금 화장도 했지만 사실 그냥 맨 얼굴도 광이 나거든요. 근데 저희 아버지도 3차 항암부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 혈색이 달라집니다. 보충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네. 보충제도 사기는 써야 돼요. 네, 이렇게 한 끼에 20가지 정도를 네. 한꺼번에 섭취를 하시면 항암도 되게 쉬워져요. 해독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. 그 계란 번호 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1번 달걀을 하셨잖아요. 네. 1, 2, 3, 4가 있는 거죠?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지, 네. 어떤 생육 환경인지 그다음에 그 닭의 번호가 써 있는 거죠. 네네. 맨 끝에가 1, 2, 3, 4가 돼 있는데 네. 일반 닭장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사료를 먹은 애는 4번. 가장 일반적인 네, 거죠? 4번. 네. 이 영양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조금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. 네. 그 계란의 노른자에는 4번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. 3번 조금 더 나은 애, 네. 2번 조금 풀어놓고 키운 애, 1번은 이제 이렇게 목초를 먹이고 이렇게 방목한 애, 1번 달걀을 우리는 먹어야 돼. 그러면 그 노른자가 달라요. 진짜 네. 냄새도 없고 네. 매일매일 제가 5년을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아. 어떻게 예전에 달걀을 먹으려면 막 퍽퍽하고 못 먹었거든요. 4번 달걀은 이제 딱 맛이 틀려요. 노른자에서 맛이 틀려. 비린 맛이 나요. 근데 1번 달걀은 되게 고소하고 네.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. 근데 오메가3가 많아요. 우리 몸은 오메가3가 필요해요. 세포막에 인지질을 둥둥둥둥 크게 해주고 세포막을 그 신호전달을 잘하게 하는 거 오메가3가 해주거든요. 네. 6, 우리 몸은 지금 6가 너무 많아요. 오메가6 과다.
그러니까 1:20이에요, 지금. 네. 우리 한국인은 오메가3:6가 1:20, 건강한 사람은 1:2. 그러니까 20만큼이면 이걸 낮춰주고 얘를 올려줘야 그쵸, 되죠. 그쵸. 그러니까 오메가3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시판대는 생선 오메가, 뭐 RTG 오메가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. 정상인들은 드셔도 되는데, 네. 암환자한테는 좀 부족해요. 제가 그 작가님 말 듣고 1번 달걀을 또 이제 구매했는데, 네, 먹어봤는데. 네. 맛이 어떻든가. 다르긴 다르더라고요, 확실히. 노른자가 네. 노랗죠.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산 뭐 얼마나 다르겠어. 달라요. 이 생각을 하고 네. 왜 이렇게 비싸? 그냥 말씀해서 달라요.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. 맛이 달라요. 네, 맛이 다르더라고요, 진짜. 색깔부터가 노른자가 네. 아주 주황빛이 납니다, 네. 일본 달걀. 1번 달걀 파시는 산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올 것 같아요. 네. 어디냐고 막 하니.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옵니다. 네. 1번 달걀. 그 미국의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디자이너 푸드라는 네, 걸 좀 네.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암 연구소에서 디자이너 푸드라고 3단계, 2단계, 1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야채와 과일들이 그 피라미드 푸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3단계에는 뭐 과일류, 블루베리, 당, 뭐 이런 거. 뭐 2단계는 뭐 양파라든지 녹색 샐러리, 뭐 양배추, 네. 브로콜리,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고, 1단계에는 뭐 생강, 마늘. 1단계가 생강, 마늘, 양배추, 당근, 샐러리, 녹색. 2단계가 양파, 녹차, 강황, 통밀, 현미, 감귤류, 가지류, 십자화과. 3단계가 키위, 딸기, 오이, 버섯, 보리, 베리류. 이거를 그냥 매일 이만큼 다 드시는 거예요. 저는 거의 매일 이 정도 먹죠. 이 1, 2, 3단계에 있는 디자이너 푸드에 있는 걸로 식단이 거의 구성된다고 보면 되죠. 아, 이거 근데 야채를 이제 얼마만큼 드세요? 아침 식사로? 아침 식사로? 네. 한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? 그러니까 뭘, 두 손으로? 네. 두 손 가득? 이거 한 번이에요? 두 번이에요? 이게 한 번에 다 먹는 거죠. 한 끼 식사가? 네, 그 정도를 해서 갈아서 먹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손에 이만큼, 네. 손에 이렇게 집히는 정도, 한 끼. 한 끼 이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그쵸? 말씀이시죠? 네, 이 정도, 이 정도.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지키는 게 어렵죠, 사실. 네. 그러니까 지속력, 실행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이 이해해야 되는 치유의 첫 걸음은 뭘까요?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야채 섭취를 극대화하라. 이전에 뭐 샐러리도 먹었어요, 샐러드로 먹었어요. 네. 뭐 잘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요구하는 양만큼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. 정말 조금씩만 국대적으로 네. 한 대접은 드셔야죠, 갈아서. 그런데 거기에 거의 2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. 네네. 네. 이 정도로 드셔야 돼. 한 끼는 최소한. 관리를 더 한다? 2끼 드셔야죠. 그 대신 체중이 너무 저체중인 분들 이걸로 식사를 대용하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. 밥을 드시면서 요거를 좀 드셔주시라. 너무 췌장암이라든지 너무 소화를 못 시키는 뭐 간암, 위암 이런 분들은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면 이것도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서 네, 밥을 3끼를 다 드셔야 돼요. 저는 너무 과체중이었으니까 줄이려고. 네. 정말 유방암 30살 먹은 싱글 아가씨고 삼중염성 유방암인데 정말 12월 초에 왔을 때보다 2월 초에 저를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어요. 10kg 딱 감량이 됐고 항암을 두 번 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항암제 키트루달 맞는데 머리가 네. 안 빠졌더라고요. 머리 그대로고 얼굴색이 흰색으로 변해서 온 거야. 예전에는 이제 약간 야식을 많이 하고 술, 네. 치매 뭐 그런 걸 많이 한 네. 야식파였어요. 네. 약사님 먹지 말고 커피 끊고 야식 끊고 그리고 야채 갈아서 몽땅 갈아서 먹는 몽땅 좀 했더니 힘들지 않게 10kg가 감량되고 뭐 되게 항암이 쉬워요, 약사님. 여러분 해보세요. 해보시면 압니다.